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터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2번 미드필더 이용규와 박정우에 대한 다른 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 삼성 오승환의 이 타점 복귀와 적시타가 돋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팀들은 이들 선수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화 이글스를 비롯한 여러 팀이 박정우의 트레이드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전반기 마지막 3경기를 순조롭게 치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연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아 타이거즈의 가장 큰 성과는 선수층의 두께입니다. 현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대체 능력입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했고 기아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대구 삼성전에서 박정우는 나성범의 대타 주자로 출전해 2타점 1안타로 역전 적시타를 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변우혁이 이성을 대신해 2개의 안타를 터뜨리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반에도 적극적인 선수 기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성범, 최영우와 같은 주축 선수들의 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박정우, 홍정표 등 교체 선수들이 그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드필더 박정우가 야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을 보냈습니다. 3에서 3으로 동점을 이룬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9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선빈의 안타와 김도영의 고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기회에서 우익수 키를 넘기는 큰 타구로 결승타를 날렸습니다. 삼성은 주장 오승환과 김도영이 나란히 홈런을 쳤지만 기아는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2점 홈런으로 응수하며 삼성을 8에서 3으로 제압했습니다. 박정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안쪽 공만 노렸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쪽 공이 잘 맞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구가 날아가는 순간 일루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정우는 이날의 활약이 부산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지만 개막 라인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결승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동료들의 축하 세리머니를 받은 박정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를 부모님이 TV로 지켜보셨을 것 같다 며 아직 부족한 선수지만 하반기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1군 경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우의 활약은 다른 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한화 이글스를 비롯한 여러 팀에서 그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1군에서는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그가 보여준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우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박정우는 김선균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는 김선균과 유사한 미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손실률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는 박정우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2021년 60타석에서 박정우의 컨택트율은 85%를 넘었고 현재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면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박정우는 수비력과 주로 능력, 그리고 송구 능력까지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 박정우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박정우는 정수빈과 비교될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1군에서 한 시즌도 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8시즌 동안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팀의 다양한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주자와 수비 요원으로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용규와 비교해보면 박정우는 입단 당시의 이용규와 기아 이적 후 3년차 이용규의 모습과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을 상대로 결승타를 날리며 1군에서도 자신의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박정우의 수비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팀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정우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고 평가했습니다. 8회 초 최영우의 동점 홈런 이후 타자들의 집중력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어 9회 초 결승타를 터뜨린 후 선수들의 집중력이 빛을 발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선빈의 2루타로 만들어진 기회에서 박정우는 귀중한 2타점 결승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기 중반 홍종표의 안타도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없었던 선수들이 후반 대타로 나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감독은 선수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시즌 전반기를 잘 마무리했고 코칭 스태프 모두가 묵묵히 선수들을 잘 지도해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올스타 브레이크를 잘 준비해서 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투수진의 공헌도 컸습니다. 황동환은 3.2이닝을 무안타, 무볼넷, 무실점으로 기아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이는 기아의 역전승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 시즌에는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선수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기아의 벤치 자원을 강화했고 이는 팀의 꾸준한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통산 12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전 선수들만 강한 팀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팀 전체가 강해야 진정한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러한 팀 전체의 균형 잡힌 전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스타 선수들의 활약만이 아닙니다. 팀의 깊이 있는 선수층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인 선수 기용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박정우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번 시즌 성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 결과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코칭 스태프는 이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금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우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의 성장은 팀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활약은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어 팀 전체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성공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노력, 코칭 스태프의 전략적인 준비,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팀워크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박정우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으며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다시 정상에 오르기 위해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약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고 다른 팀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경기 한 판 한 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의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정우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의 성장은 팀의 젊은 선수 육성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의 활약은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성적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팀 전체의 단합된 모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을 이어간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의 좋은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팬 여러분들도 팀과 함께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아 타이거즈의 2023 시즌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앞으로 남은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정우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 베테랑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약, 그리고 팀 전체의 끈끈한 팀워크가 어우러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야구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드라마를 선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3 시즌도 분명 잊지 못할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